학부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부 외국인 재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으로는 성적장학금, 한국어능력장학금이 있고, 교외 장학금으로는 대표적으로 GKS 장학금이 있습니다. 먼저 교내 장학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광흔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는 교내 성적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장학금은 따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 없이 학비 감면의 형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국제교류팀에 제출한 토픽 급수와 학기별 취득 성적에 따라 학비 감면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성적 장학금을 산출해 계절 학기 장학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픽 급수와 취득 성적에 따라 학비 감면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화면표를 참고하시거나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장학 관련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광운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는 토픽 장려금이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 입학한 후 토픽 시험에 응시한 후 4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하거나 기존의 4급을 제출한 학생의 경우 4급 성적보다 향상된 급수를 제출하면 한국어 능력 장려금을 드립니다. 1차 신청 시 30만 원을, 2차 신청 시 1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재학 중 최대 2회 총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던 교내 성적 장학금과 토픽 장려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토픽 성적표는 광운대학교 클라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라스에서 학습 결과 어학 성적 조회 화면에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한 본인의 토픽 급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스에서 확인 가능한 토픽 성적표로 장학금 산출이 이루어지므로 토픽 성적표를 제출한 후 클라스 어학 성적 조회 화면을 꼭 확인해 주세요. 교내 장학금 이외에 외부 장학금으로는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GKS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오니 공지사항을 자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